누가보다 확실한 동사 make에 s를 붙였어요. makes가 되죠. 동사 나왔고 저 makes라는 동사는 우리에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인 knowing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knowing이라는 동사를 알기, merely knowing이니까 단순히 알기라도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뭘 아냐면 대절을 알게 되는 거죠. 요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절이기 대리시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hat을 what이나 which로 쓰지 않는다는 걸 잘 같이 공부를 해두세요. You're not the only resistor. 의역해서 너가 유일하게 등록된 사람, 유일하게 그쪽에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만 혼자가 아닌 거야. 너만 그 생각을 하는 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남도 그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makes it substantially easier to 투부정사를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세다 노란색, 투부정사에다 노란색. 왜 노란색을 이렇게 칠했을까? 둘이 같은 거라서. 이만큼은 진짜 목적어. 이 진목적어 너무 길거든. 그래서 여기에 is로 가목적으로 알박기를 해놓은 거예요. 투부정사는 reject crowd니까 대중을 거절하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절하는 것을 substantially easier, 훨씬 더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easy에다가 나온 형용사 비교급은 더 쉽게이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substantially, 얘는 부사로 얘를 꾸며주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알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의 대중들의 바보 같은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을 상당히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merely knowing이었죠. 3인칭 단수 주어였고 that you are not the only register 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다음에 동사가 makes 가짜 목적어 it 부사로 substantially 더 쉬운 easier 뭐가 to reject the crowd에 되는 것이죠. 쭈루룩 외워두시고 여러 번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잠깐 멈추고 두 번 정도 읽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좀 보셨죠? 오케이. 자, 잠깐 멈추는 거 봐주세요. 두 번, 세 번 좀 보면서 모르면 꼭 질문하셔야 돼. 스크린 내려옵니다. Emotional strengths can be found even in small numbers. 감정적인 강함은, 감정적 강렬함은 훨씬 더 적은 그런 숫자들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In the words of Margaret Mead라는 사람의 말에서 Never doubt that a small number of thought citizens can change the world. 절대 의심하지 말랍니다. 아주 소수의 생각이 있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꿨다는 점을 절대 의심을 품지 말아라. 실제로 그것이 유일한 방식이다. That is have. 여기 that is has는 has라는 동사가 지칭하는 바는 앞에 있는 change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상을 바꾼 적이 있었던 건 유일한 방식이 몇 명의 생각 있는 시민들이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소수의 사람들을 탄압하고 싶어지거든. 소수의 사람들이 딴 얘기하면 귀찮단 말이야.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가 성소수자들 혹은 이민자들 뭐 여러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귀찮거든. 뭐 환경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귀찮아 죽겠어요. 뭐 왜 바꿔 그냥 그대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실제로 바꿨고 그것이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혁을 하고 싶어 합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한테 영향받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바꾼 거지. 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좀 이따가. 소수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을 가겠습니다. To feel that you are not alone. 네가 외롭지 않다라고 느끼기 위해서 You don't need a whole crowd. 전체의 모든 대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To join you. 네 편이 되는 완전한 대중.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아, 나는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누가 도와주질 않아. 흐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내 편 한두 명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죠. Research by Siegel, the Bursite and Harken Ozlik 라는 사람은 대처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라고 보여줬냐면 In business and government organization 사업체나 정부 조직에서 just one family, having one family, 딱 한 명의 친구를 갖고 있는 것은 enough to signify decrease loneliness,
외로움을 상당히 줄여주는데 충분하다. 딱 한 명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도 있으면 그런 거는 외로움을 줄여준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편이 한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절대 탄압하지 말자. 이런 맥락의 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해석해드렸고요. 문법적으로나 구문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간에 나와있는 이 문장 요거 잘 기억해두시고요. 마지막에 나와있는 enough 있었죠. 요 enough to 부정사는 이만큼 묶어두시고 요 부분을 어순에 주의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디에 주의하라고요? 어순, 말의 순서입니다. enough to 부정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잘 기억해두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배경설명 내지는 하나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요거 다 보신 다음에 배경설명은 한 번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